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루어진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조금 전 오후 6시에 마감됐습니다. 최종 사전투표율은 31.28%로 집계됐습니다. 사전투표가 도입되고 치른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인데 잠시 뒤에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막바지 주말 유세에 나선 여야 모습부터 김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부산, 울산, 경남의 격전지를 잇따라 찾아 보수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야권이 선관위의 투표소 대파 반입 금지를 희화화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대파 흔들면서 희화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말고 한 게 있습니까? 일제 샴푸, 위조된 표창장, 법인카드. 이런 거 들고 투표장 가도 되겠습니까?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을 거듭 언급하면서 민주당을 여성 혐오당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성평등 의식이나 여성 혐오 의식은 한 명의 불량품의 실수라든가 일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 중성동구와 경기 용인, 이천 등을 돌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이 대표는 포괄적인 윤석열 정부가 칼틀막, 입틀막도 모자라 파틀막을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투표소 들어갈 때는 이 대파는 안 되고 쪽파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늘 사전투표 혹시 가시면 오른쪽 왼쪽에 대파는 빼고 쪽파만 붙여가지고 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국정 실패의 책임이 있는 여당이 이제 와서 표를 읍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울고 혈서 쓰고 엎드려 절하고 악어의 눈물을 흘려도 결코 그 가짜 눈물에 그 가짜 사고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어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찾아가 지난 1월 이재명 대표의 비극적 정치 테러까지 선거에 소환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의 반칙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환자들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같은 지역의 최고 병원을 외면한 채 무작정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틀 동안 진행됐던 사전투표율이 최종 31.28%로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을 빼면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류정화 기자, 일단 역대 선거들하고 좀 비교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통상 투표율이 가장 높은 대선을 제외하면 최근 이뤄진 전국 선거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30%를 넘은 건 처음인데요. 이 4년 전 총선 투표율은 26.69%였는데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이미 그 수치를 넘겼습니다. 대선 사전 투표율 36.93%에는 못 미쳤습니다. 숫자로는 1,380만 명 이상이 이미 투표를 마친 겁니다. 다만 지난 대선의 경우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지만 본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요. 이번에는 이 높은 사전 투표율이 본 투표율까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합니다. 네, 그럼 지역별로도 한번 볼까요? 네, 일단 가장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 41.19%였고요. 그 다음은 전북과 광주가 38%대였습니다. 반면 가장 투표율이 낮은 지역은 대구였습니다. 25.6%였고요. 경기도도 이 29.54%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습니다. 격전지인 서울은 32.63%로 전체 투표율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세가 강한 호남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높고 국민의힘 세가 강한 대구에서는 낮았는데요. 다만 이런 경향은 지난 여러 선거와도 좀 비슷합니다. 통상 민주당 지지자는 사전 투표, 그리고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이 있던 국민의힘 지지자는 본 투표 참여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여야 뭐 어느 쪽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일단 여야는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사전 투표에 소극적이었던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 역시 야권 지지층이 정권 심판론으로 결집한 결과라고 봤습니다. 범죄자들에 대해서 화가 나고 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전투표장에 나가셨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아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투표를 포기하면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내 인생과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투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투표율이 좀 높아지면 어느 쪽에 더 유리합니까? 네, 전문가들은 투표율이 높으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판세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야당에 더 유리한 국면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다만 낙동강 벨트 등 일부 격전지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지면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샤이 보수 성향 투표자가 늘면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류정화 기자였습니다. 네, 지진이 잘 일어나지 않는 미국 북동부 뉴저지주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났습니다. 뉴욕을 비롯한 근처 곳곳에서 진동이 느껴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갑자기 집 전체가 흔들리더니 선반에서 물건들이 떨어집니다. 자유의 여신상도 좌우로 흔들립니다. 현지 시간 5일 오전 10시 20-30분쯤 미국 뉴저지와 뉴욕시 일대에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보스턴과 필라델피아까지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I was scared. I've never felt one before because I grew up in New York and we don't really have them often. And I thought the house was going to blow up. I really did. 지진은 10초 넘게 이어졌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던 회의와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지질 조사국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한 곳은 뉴욕 도심에서 65km 떨어진 뉴저지주 헌터돈 카운티입니다. This is one of the largest earthquakes on the East Coast occur in the last century. So I immediately directed my emergency management team the second we received word of this to start doing damage assessment. 뉴욕시는 지진 발생 후 40분이 지나서야 재난 문자를 발송해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이날 오후 6시쯤엔 진원지 부근에서 규모 4.0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추가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여진 가능성 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재선충병이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이 특히 피해가 심각합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주말에도 방어선 사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석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남과 경북의 경계 지점. 좁은 산길을 올라가자 전기톱 소리가 요란합니다. 재선충이 덮쳐 말라 죽은 소나무를 베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주말도 없이 매일 그 나와서 현장 점검도 하고 전제를 한다는 마음으로. 밀양에서 확인된 감염 나무만 30만 그루. 방어선을 두고 지역 갈등이 다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이 재선충이 청도에서는 경남에서 왔다 하고 경남에서는 경부에서 왔다 하고. 1mm 크기의 재선충은 솔수염 하늘소 등의 몸을 타고 소나무 안에 들어갑니다. 한 번 걸리면 사실상 100% 소나무를 말려 죽이는 재선충병은 전국 곳곳에 아름드리 살림을 빠른 속도로 좀먹고 있습니다. 밀양처럼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경주와 안동, 포항 등의 경우 피해 면적이 1년 새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울진 금강송 군락지도 검붉게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피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여기는 아예 그냥 수정전환을 유도를 하고 있고. 재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정점을 찍은 이후 정부 예산이 줄면서 방제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후 변화로 재선충의 활동 기간이 늘어났지만 대비책이 부실했던 것도 거론됩니다. 홍보와 방제, 예방, 단속. 현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이 네 가지 수칙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